안녕, 난 색다른 시도를 좋아하는 섹시 정민여야. 안녕, 난 새끈한 기억이 섹이야. 안녕, 난 섹시한 스타일이야. 섹스 오윤혜야, 반가워. 섹스! 안녕, 색다른 수다를 보여줄게. 섹수 정민여야. 안녕. 아니야, 조용히 해봐. 이건 뭐냐면은 우리 지금 양양에 온 거야. 양태야 뭐야? 아니야. 양양에 와서 깜짝 놀랐어. 우리 혜정이 덕분에 이제 헌팅에 성공한 거야. 아, 합석이 됐어요. 합석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잠깐의 자기 소개를 좀 해볼 거야. 네. 누나의 안녕은 저기 인천에 놀러 갔는데 담배 피고 나서 깜찍했다. 어? 안녕? 잠깐만, 야, 어디 놀러 왔어? 너 지금 내가 혜정이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직원 복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니, 누나 분위기가 그랬다고, 아까 분위기가. 안녕? 이거 무서워. 더 무서워. 맞습니다. 오늘 진짜 미녀랑 민기가 유럽 여행을 갔어요. 좋겠다. 둘이 13시간 걸리는 비행기를 따로 앉아서 가는 진풍경을 부부지만 따로 또 같이 이제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부부인데 이 두 부부가 빠진 덕분에 자 약간 이 평균 연령이 확 올라왔습니다. 헌팅 분위기 확 내려갔죠. 왜? 또 내려갔죠? 민기 형보다 어리고 어리거든요. 아니 무슨 형보다 어리잖아. 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체크해줄게. 한 소절 못해요. 반대로 가면 안 되죠. 네, 확 내려.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했었던 우리 야스 용주가 너무 맹활약을 해가지고 이제 전민기 씨 대신 왔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2주차 또 왔는데 3주차, 4주차 다음 했습니다. 물론 우리 박힌 돈 이렇게 빼버리는 모습. 계속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혜정 씨는 지금 한 5개월 만에 원래 맞아요. 사색의 결당력, 결혼을 당장 뭘 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 네. 아, 결당녀가 그런 뜻이구나. 네네네. 오. 5개월 만에 왔는데 그간 결당녀로서 어떻게 뭐 좀 있었습니까, 성과가? 아, 사실 그때도 노력을 했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만 계속해서 노력만 하고 있어요. 네. 결과는 없이? 아, 생각보다 힘들어요. 결혼할 남자 찾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 조건이 어떻게 돼요? 궁금해? 지금 바로 원래 질문 잘 안 하잖아. 흥정하듯이 말이야, 지금. 듀오에서 나왔습니다, 듀오에서. 예.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외모 거의 안 봅니다. 외모 안 보고요. 아, 네. 외모는 약간 깔끔한 거. 깔끔한 거. 잘 씻기만 하면 돼요. 잘 씻기만 하면 돼요. 네, 냄새만 안 나면 됩니다. 성격이 약간 자상하고 자기 할 일 잘하는 남자. 자기 할 일. 그래서 돈 벌어야 돼. 직업 있어야 돼. 그렇지. 전문직. 돈 많은 한량 어때요? 돈 많은 한량이요? 아, 재산이 정말... 100억이야. 근데 뭐, 일을 안 나가? 일은 없어. 직업은 없어. 그리고 안 씻어. 아, 그럼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근데 씻어. 씻어? 씻어. 근데 나이가 70 몇 살 뭐 이런 거. 나이도 저래고? 아, 위로 한 뭐 10살 정도. 10살. 아, 10살 괜찮아요. 저 10살까지 봅니다. 아, 그래. 그럼 자기 할 일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한양인데. 아, 근데 자기 할 일 있어야지, 남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집안일. 집안일? 네. 제가 합니다. 오. 그 어떻게든 남성, 나가라. 남성분의 자기 할 일이 형씩 밀어주기. 네. 오, 그런 거 이런 거 엄청. 아, 그 100억으로? 오, 100억으로 밀어주기. 아, 그럼 땡큐지. 땡큐 어딨나요? 없어. 특정 직업은 없어도 네. 예,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산이 있으면 좀 괜찮다. 좋죠. 이 정도. 왜 포기하게 됩니까? 잠깐만. 어떻게? 넌 안 되겠어? 일단 자기 할 일 있는 사람으로 찾아볼게요. 100억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혜정이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됐네? 그럼요. 왜냐면 노력을 하는 이제 결실이죠. 오, 근데 더 구체화된 이유들이 결혼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라서 이게 결혼과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데 남자를 일단 어디서 만나는지 궁금해요. 남자요? 어떻게 만날 곳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막 일, 집, 일, 집 이러니까 남자 만날 구실이 없는데. 아,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해요? DM 많이 오지 않아요?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DM 근데 자꾸 그렇게 와요. 뭐라고? 안녕, 너의 눈은 아름다워. 이렇게 AI 사칭 계정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오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100억 자산가야.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의 눈을 좋아하는 100억 자산가. 아, 그러면
대한 고민이 좀 되는데. 아니 거기에 나를 오늘 이 두 분이 혜정이한테 궁금한 게 많네. 오늘 이 두 분도 싱글이니까 이제 토크하면서 네. 우리 오늘 헌팅 왔잖아요. 알아가는 시간도 오늘?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프닝에 좀 재밌어요. 오프닝 주제를 우리 기혁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프닝이 MBTI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요거 조금 지나긴 했지만 우리 MBTI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각자의 그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성격들과 행동을 보여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각자 MBTI를 요 대본 뒷장에 써가지고 한 명씩 공개를 해보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 각자의 MBTI를 썼어. 네. 얘기해보자고요. 저는 ISFP. 설명은 힘듭니다. 그냥 이거라고 나왔어요. 제가 언니랑 하나가 달라요. INFP예요. 근데 원래 제가 요거 ENFP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요 E가 I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IS. 오케이. 저는 E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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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빼고 다 틀리네, 나. 그렇지. 누나랑은 맞는 게 하나밖에 없고. 그래. 저는 ENTJ. ENTP. 와, 너는 아예 나랑 완전 반대 사람. 이거 뒤집는 사람이구나. 네. 왜 근데 이거 E는 소문자로 했어요?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왕 그 대문 자 이가 있고 약간 좀 소문자 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대문자 이는 집에 있으면 못 견디더라고. 근데 저는 그래. 집에 있어도 견딜 수 있는데 또 나가면 또 즐겁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소문자 이. 그럼 저랑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였다가 아이로 네. 바뀐 건데 그게 약간 항목별로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맞아. 60, 40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바뀐 거예요. 요때? 자 그러면은 요 이제 MBTI를 알았으니까 우리 남자는 지금 형도 T. 나도 그쵸? T. 우리가 이제 뭐 SNS나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는 게 너 T야? 맞아. 너 공감 못할 때 너 T야? 막 이런단 말이야. T. 근데 두 분은 F야. F란 말이지. 진짜 기가 막히네. 필링. 요즘에는 심지어 너 C야? T바라?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 왜? 너 T발 C야? 너 T발 C야? T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너무 공감 못한다. 뭐가 달라요? 이것만 들린 거죠, 우리는? 지금 요거 지금 요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볼 건데 알겠습니다. T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중시하고 독립성을 추구한대. 근데 F는 감성적이고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타인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쯤에서 PD님의 이제 기습 질문이 들어올 거야. 오케이. 그럼 요 상황에서 T와 F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두 가지 상황을 준비했는데요. 상황을 들으시고 바로 생각나는 걸 적어주세요. 자, 1번 친구에게 이러면 너 아무도 안 좋아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을 적어주세요. 두 번째 친구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아 큰일 났어. 나 운전 중에 교통사고 났어. 여기에 할 답변을 적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각자 확인해 볼 텐데 야 친구가 이러면 너 아무도 안 좋아해 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각자 다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쩔 TV. 어쩌라고. 진짜 벌상처. 아 진짜? 좋아든 말든 뭐. 어쩔 건데. 아 이거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거. 친구가 교통사고 났어 했는데 어쩔 TV? 아니, 이 정도까지 쓰레기는 아니에요. 1번이요. 네. 근데 나도 쓰레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치. 저는 완전. 헐 진짜? 뉴뉴 왜? 내가 뭐 잘못했지? 아 처음 드는 생각이. 근데 F인데 두 사람이 좀 다르네. 그 우리 완전 MBTI 반대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답변이 똑같아? 아니 이 누나는 검사도 이거 잘못 받았어. 그치? 아 잘못 받은 거야. 솔직히 검사 학문 이해가 잘 안 돼. 나 이거 풀 때 솔직히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이거 나 한 10번 했는데 계속 이게 나왔어. 아 진짜로? 해봐요 당신은. 나는 1번. 너 이러면 아무도 안 좋아해. 그럼 혼자 살지 뭐. 약간 요런? 요렇게.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 어쩔 TV? 그래서 혼자 살고 있구나. 남는 신경도 안 쓴다. 각자 다들 약간 요런 느낌이 왔을 때 안 좋은 얘기 들었을 때 요렇게 좀 반응을 하는 편입니까? 그쵸? 너는 걱정으로 가고? 전 걱정으로 가고. 아 진짜? 아 근데 평소에 이렇게 좀 눈치를 보고 사시는 편이에요? 전 약간 남는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 다니면서 가끔 이제 사수가 불러서 야 너 조심해 뭐 뒤에서 네 얘기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들어오면 바로 잠 못 자겠네? 잠 못 자죠. 근데 티는 안 됩니다.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집 가서 막 꽁꽁 앓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 진짜? 이런 스타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회사에서 야 너 안 좋은 얘기 나오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뭔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진 않아. 아, 나중에 가면 뭐 알아서 이 오해가 풀리겠지. 그리고 잘못 안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겠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용주는 네. 약간 호불호가 강한 편이잖아. 네. 주변에서 봤을 때 용주의 그쵸. 캐릭터를 봤을 때 네. 어때 오늘 본 지 한 10분 됐는데 호불호 좀 있지? 아니 근데 제가 제가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막 물어봤잖아요. 효과 어디로 갈 건지. 근데 낚시 가신다고 했잖아요. 낚시. 낚시하는 남자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낚시하는 남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 잠수남. 잠수 탈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연락 두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낚시를 하고 있을 때만은 조금 네. 나 자신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요. 형 낚시를 5시간 동안 하잖아. 네. 낚시. 아, 그렇죠. 아니 낚시의 매력이 뭐야? 낚시의 매력은 자연에서 좀 나를 좀 찾는 느낌. 아니 여기서는 안 찾아지나? 여기서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여기서는 사실 나를 보기는 어렵고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잖아.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눈치 본다 그랬죠. 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계속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네. 자연에 가면은 있는 그대로 자연은 나를 받아주니까. 낚시 가서 뭔가 큰 뭐 깨달음 얻었던 그 낚시를 가면은 일단은 낚시가 잘 되는 시간이 해가 뜰 때랑 해가 질 때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일출이나 일모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장관이거든. 막 이게 장관이야. 장관에서 딱 그래도 살자 막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은 진짜 제가 죽고 싶을 때마다 낚시를 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병원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약을 복용해야 될 것 같아. 갈 필요가 없어. 낚시 다니면은 그런 거 보면은 정신과 갈 필요가 없어. 아름다워. 근데 낚시 가시는 분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가가지고 또 많이 잡히면 막 엄청 기쁘게 오고 막 안 잡히면 또 너무 또 낚시면서 오던데. 물고기에 따라서. 아 근데 그게 결국 자본주의로 가는 거네. 그래, 그 낚시꾼들의 그 속담 중에 낚시는 섹스와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말도 안 돼. 작든 크든 내가 잡은 게 섹스는 섹스다 이거야. 안 돼. 하긴 했다는 거잖아. 안 돼 안 돼. 왜? 나는 그래서 나는 좋아. 아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그래. 야 작은 물고기 힘들어. 뭐 안 하는 일만 못하지. 크면 좋지 누나. 그렇지. 네, 그래도 네. 일단은 낚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 남자들은 그렇구나. 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둡니까? 그렇죠. 여자는 과정 어땠다. 그치. 결과가 그치. 어땠다. 그렇죠. 이게 그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남자는 네. 그래서 서로 막 섹스 얘기할 때 약간 좀 그래요. 남자 이야기를 뭐 책으로 쓴다면 A4 용지 한 장도 이게 너무 넘쳐. 막 만났다. 뭐 키스했다, 넣었다, 뺐다, 끝났다. 요렇게 끝나거든? 아, 근데 남자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 우리는 그냥 MBTI처럼 요렇게 끝나. 요렇게 끝나. 저는 ENTP로 섹스했는데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소설들을 이제 되게 야한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시작한다. 그 남자와에게 안겼다. 향기는 어땠다. 향기가 어땠다. 감촉은 어땠다. 감촉 어땠다. 그치. 뭐 그날 뭐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한참은 있는데 다섯 장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옷 입고 있어. 이게 좀 여성 쪽의 서사가 아닌가. 진짜 그게 다르구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했다 안 했다. 온 앤 오프가 중요하지만 아니면 좋았다 나빴다는 없어 너네한테? 그건 있지. 뭐 나빴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남자들도 결국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때 거기서 가장 큰 쾌감을 느끼지만 이게 정도 차이는 있어. 우리들도 느껴. 아 그래? 요게 좀 더 좋았다. 아니 어떨 때 최악이야? 최고는 웬만하면 뭐 비슷할 것 같아. 어떨 때 진짜 최악이야?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네, 상황이 너무 빨리 끝났어. 그러면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죠. 그거는 자책하는 느낌이네. 자책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후폭풍의 여자친구 이제 할 말이 들리겠지. 벌써? 끝났어? 잠을 안 자요? 그렇지.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끝났어. 이 상황도 있고 상대가 별로 반응이 없어. 맞아. 리액션이 이제 크지 않은 날도 있을 거 아니야. 너 큰 거 좋아하는 거다. 아니 그런 아메리칸 스타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 한국의 그 한국의 뭐 동영상 물들을 봤을 때 네.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정도는 높은 톤.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 아 그래? 그래도 한국의 약간 영상물에서? 왜냐면 일본 하면 또 떠오르는 네. 이미지가 있고 미국 영상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 좀 이렇게 막 하드코어 미국 쪽은 좀 그치, 이렇게 그치. 가고 네, 네. 근데 일본 미국까진 바라지 않아? 바라지도 않고 그 거기까지 힘들구나. 안 갔으면 좋겠어. 힘들구나. 아니야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 막 여자들 정말 그거는 내가 있어.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래? 내가 이제 상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 근데 이걸 온전히 좀 이렇게 느껴주는, 느껴지는 게 다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반응이 왔을 때 아, 요게 오늘 만족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커뮤니케이션. 그걸로 좀 좋았다, 좀 덜 좋았다 정도의 맞아. 차이는 좀 맞아. 있지. 우리 혜정이는 어떨 때 진짜 만족스러웠다.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제일 많이 줍니까? 전 남자가 얘 처음에 그러니까 그러잖아. 단순하게 했다 안 했다 요거로 간다고 하는데 남자분들이 어쨌든 그 앞에 전이 전이가 있지. 이게 정성을 많이 들이는 거잖아. 거기서 이제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전이 없이 막 아 그럼 왜 이래? 아 그럼 아니 그러면 전이가 스타일이 부드러운 전이가 있고 그렇지. 아, 그거는 날마다 다른데. 그치 그치. 매일 똑같은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맞아. 오 잘하네. 이상 잘하네. 많이 발전했네. 어떨 때는 손등으로 쓰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바꿔가면서 어쨌든 전이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전이의 유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없어도 뭐 나쁘진 않긴 해요. 때로는. 그러니까 다양성이 중요해. 인사하자마자 바로 들어가. 너가 안 되지 않아 그러려면 바로 인사하자마자 바로 커진다고? 그거는 너네가 불가능이잖아. 아니 이게 뭐 벗으면서 천천히 벗는 거지 조금. 천천히 벗으면서 주머니에 손도 좀 넣었다가 하면서. 아, 나 진짜 이거 하나만 더 궁금한데 본인들의 이제 남성분들이 사이즈가 이렇게 발기가 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냥 여성은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데 여성은 이미 빨리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야. 그럼 혼자 둘이 알아서 이제 키워야 되잖아. 상상을 합니까? 아니면 뭐 알아서 들어와 주길 기다리는 상황이야. 그치 그치 알아서 이 여자는 이미 달아올라서 혼자. 어렵다. 어떻게 나 궁금해 남자들이 상상하는지. 근데 이거 형 너무 직접적으로 하는 우리 임시가 그러니까 이거 맞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질문인데. 아까 뭐가 상상으로 갑니까? 아니면 터치로 갑니까? 아니 그냥 내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적인 것도 있고 그 여성분을 상대분을 바라볼 때 내가 이제 스스로 막 흥분하는 것도 있고. 아니 야,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이게 뭐 이렇게 뭐 커지지 않았다 그러면 안 하는 편이에요. 여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도와주든가. 혼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여성은 이미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달아오른 거야. 아 그래요? 그럼 도와주세요. 아니 도움이 필요해. 아니면 그러면은 내가 애무를 하면서 내 스스로를 키워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왜냐면 내가 네가 이제... 네 몸을 애무한다고? 아니 상대방은 이렇게 고양이야? 고양이냐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좀 아마 대부분 남자들이 약간 공감을 할 텐데 이게 진짜 안 된다 싶으면은 입으로 여성의 중요 부위를 핥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페로몬 때문에 남자가 흥분을 하게 된다는 거. 아 진짜?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안 해? 안 하나 봐. 얘는 아니 그거는 상대가 원할 때도 있고 원하지 않을 때도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 내려가기 전에 이미 화는 나 있죠. 화는 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순서대로 왜냐면 첫 번째로 바로 아랫입으로 들어가진 않으니까. 왜냐면 여성들은 이미 커져 있는 거를 보잖아. 네네. 근데 이게 커지는 과정은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궁금했던 겁니다. 알려줄게. 일단 들어가자마자 바로 벗겨. 그러니까 바로 입에 넣어. 그럼 점점 커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어. 아 느끼는 정도야. 들어가자마자 데이트 한 다음에 그냥 넣어버려. 아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바로 안에서 커지는 과정을 느낄 수가 있어. 네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친구에게 울면서 전화 왔잖아. 사정아 큰일 났어. 나 운전 중에 교통사고 났어. 요거 답변. 우리 용준은 뭐였습니까? 그 일단 그 동영상부터 찍어놔라. 이거죠. 사고 동영상. 보험 모르기 전에 일단은 동영상으로 그 현장 상황을 찍는 게 찍어라. 중요하다. 완벽한 티다. 저는 이제 이성적으로 가지. 보험 불러야지. 빨리 보험회사 전화해. 이건 F 아니에요. F가 아닌데. 아니야? 이거는 T예요. 나 보험 불러야지. 너는 또 울어요. F 답변. 또 울어요. 또 울어. 엄마 어떡해. 안 다쳤어? 정석이. 안 다쳤어. 완전 공감적으로 걱정해주고. 새끼는. 너는 뭐야? 너 보험사 어디 들어놨어? 나랑 비슷하네. 보험사. 내가 F가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친구들한테 고민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여자들은 공감을 원하잖아요. 저는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 남자들은 그걸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언니는 공감은 1초고 99% 약간 해결로 가니까 확 멀어지는 느낌이지. 근데 전형적인 F의 답변이 혜정 씨한테 전 완전 F예요. 완전 네. 저게 맞아. 전 항상 울어요. 그래서 울어. 네 항상 울어. 계속 우는 거. 네네. 네, 아 네. 진짜. 방송할 때 빼고 계속 우는 거. 아 계속 우는 스타일이구나. 집에서도 울어요. 아 진짜. 약간 이렇게 잘 우는 스타일 어떻게 생각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눈물 뚜루루.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혹시 침대에서도 울어? 너무 좋으면은?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래. 그건 아니래. 네. 그럼 다행이다. 네. 근데 저, 우리는 네. 완전 T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어, 나도 너 보험사 어디 들어놨어? 전화했어? 왜냐면은 얘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는 몸이 괜찮다는 거야. 아. 크게 다치진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가 왔다는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번 안심을 하고 물어보는 거지. 빨리 해결해 줘야 되니까. 전화했어? 어, 그럼 됐어. 그럼 옆으로 일단 어, 사진 다 찍어 놓은 다음에 옆으로 그 사람이랑 얘기해서 차를 빼놔. 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티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사고가 나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어, 야 그러면 뭐 동영상 찍고 뭐 보험했었는데 얘가 한숨을 하시더니 야, 다 끝났고 병원이야 이런 거. 어, 왜 그랬더니 어, 다 찾고 자기는 이제 다 알아서 다 정리하고 자기 이제 다쳐서 병원에 와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래. 근데 그때 약간 좀 되게 미안했어요. 어, 내가 이 친구한테 안 다쳤냐라고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친구한테 맞아. 전화한 아, 것이었어. 어, 맞아. 그거였어. 어. 어, 놀라 죽겠는데 왜 전화를 해?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 일은 다 처리가 됐잖아. 저리 정리되고. 아~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지. 난 공감이 맞아. 없나 봐. 씨발 씨야. 완전 지금 맞아. 말하는 거 들어보면 터미네이터 T1000이야 지금.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T로 하겠습니다. 아, 네. 터미네이터야.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자의 방법이 다르잖아. 예. 하지만 우리 피부가 망가졌을 때는 단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 바로 모아 담다. 피부를 아. 피부팩을 먹으면 되는데 우리 혜정이 같은 경우는 피부가 워낙 좋잖아. 피부를 위해서 하는 뭐 관리하는 방법 있어? 저는 일단 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아. 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기초는 무조건 다 챙겨 바르려고 노력하고. 그지 그지. 왜냐하면 피부는 보습이 진짜 중요하거든. 안에 이제 만약에 건조하면 겉에 발리는 게 아니라 안에 건조가 시작되면 피부의 노화가 엄청 맞아요. 빨리 시작돼. 속건조. 그래서 여기 모아 담다에는 피부 보습. 피부와 점막 형성, 그리고 항산화, 젊어지는 거, 그리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데 집중되어 있어. 이거 먹고 싶은 사람, 나! 오늘 피부. 나. 왜냐면 어, 이거 먹으면 내가 줄게. 최근에 좀 이렇게 살이 좀 많이 빠졌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살과 얼굴에 좀 다이어트. 피부를 함께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거든. 맞아 맞아. 살을 빼면은 탄력이나 이런 것도 맞아. 좀 떨어지고 부석부석해지고 하는데 나는 요거를 먹으면서 그나마 좀 괜찮지 않아? 오 좋은데. 나 오늘 처음 봤대매. 어? 처음 봤대매. 내 이름도 몰랐잖아. 아 그러니까. 뭐가 괜찮다는 거야? 우리 광고 중이잖아. 아, 너도 이거 먹는구나? 피부가 장난 아닌데? 자 피부에 우리가 바르는 것 말고도 속을 진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최적화된 게 바로 모아 담다의 피부입니다. 지금 이게 세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남겨드린 댓글 링크창 타고 가시면은 현재 한 달 2만 원대로 지금 구매가 가능한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 피부 4개 제품을 단 한 팩에 담았기 때문에 요거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더라. 그리고 저는 이제 즐겨 먹는 게 이제 다이어트잖아요. 요거 지금 다 먹어가지고 없어요. 아껴 먹는 타입인데 다이어트 요거 하나에 체지방부터 기초 대사량 올려주는 것까지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모아 담다 다이어트 그리고 피부 건강까지 요거 한 팩으로 지금 모아 담다로 지금 세일 중이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오정 TV 보고 구매했다고 꼭 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피부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성을 만날 때 어떻게 자신감이 올라오긴 하지만 요즘에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시간도 없고 그리고 요즘 좀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 심지어 관계할 때 녹음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약간 이게 뭐 이렇게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 관계로 변질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드레빗으로 풀고 살아야 됩니다. 하드레빗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매일 밤 청취자들을 즐겁게 해주던 일본 야동 업계가 AV 업계라고 하죠. 네. 그 새로운 규제법과 대형 배우들의 잇단 은퇴로 약간의 침체기를 겪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 친한 배우 오구라 유나는 뮤직비디오 출연과 영화 출연 등으로 최근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구라 유나의 그곳을 완벽 재현하고 직접 사인한 사진이 들어있는 한정판 오구라 유나를 하드레빗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급 실리콘으로 완벽한 탄력감을 가진 그녀가 이제는 하드레빗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유명 배우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화면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화면에 보이는 그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거예요. 자, 하드레빗이 일본 AV 신작과 업계의 동향과 배우들의 소식을 가장 빨리 소개하고 있는 또 유튜브 채널이 있다 그래요. 3분 휴지! 예, 3분 휴지와 함께 콜라보
오늘 시작을 해서 하드랩에 놓으시면 이제 최신 작품의 품번, 배우 소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나볼 수 있다 그럽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성에 관한 모든 노력을 한 하드랩이 검색창에 여러분 하드랩잇 검색해 주시면 네. 하드랩잇.com으로 들어오셔서 하드랩잇 전문 MD와 함께 또 상담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하드랩잇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우리나라는 또 그 야동 보는 게 사실 네.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성인모를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네. 이상한 나라. 네, 또 항상 방법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 에로 영화는 가능하잖아요. 에로는 아, 또 가능하죠. 그치, 그치. 근데 또 에로는 또 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끝까지 나와야 되는구나. 리얼리티가 조금 맞습니다. 떨어지지. 많이 부족하다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하드랩이 씨 3분 유지라는 채널과 제휴를 했다고 지금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쵸. 여기 채널에서 일본 야동 정보도 제공한다고 네.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그라 유나 네. 있어. 이분이 탁재훈 채널에도 나와. 네, 그렇죠. 유명한 딱 거기 나왔었는데. 두 분은 네. 어떻게 잘 아시나요? 많이 알 잘 알죠. 많이 잘 알아요? 어때요? 남성이 봤을 때 이 외모가? 아 저는 탁재훈 형님 채널에 나왔을 때 처음 뵀어요. 어? 아, 진짜. 아, 진짜? 얘는 진짜. 보니까 한국 스타일을 좋아한다 했잖아. 어, 진짜? 진짜로 그때 오그라 유나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됐고 네. 얼굴도 처음 본 것 같고. 어땠어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아니, 말을 못해. 너무 예쁘시고 성격도 좋으시던데? 그래서 저는 네. 과거에 이거 너무 옛날 사람이라고 네. 놀림받았는데 아오이 소라. 네. 저는 그분 거를 10여 년 전에 처음 제 친구가 네. 여성인 제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해줘서 봤는데 저는 진짜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쵸. 이분은 이미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다고 그렇죠. 진짜 속살까지 진짜 하얀데 몸매가 비조는 것처럼 글래머구나. 엄청난 글래머에 저 오, 화장기 없는 얼굴도 완벽하고 나는 와 너무 옛날이고 요즘에 그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 배우는 네. 사쿠라 모모. 사쿠라 모모? 어, 네. 뭐 많이 들어봤는데 사쿠라 모모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분이 좀 크시고 네. 하얗고 육덕지고 최고. 그래? 형 약간 그런 스타일. 커다랗고? 네, 저는 강한 여성 좋아해요. 아, 네. 너 낚시 가면 이런 거 자유롭게 볼 수 있어서 가는구나. 아니, 대자연을 상대로. 낚시 가서 무슨 가서 외모로 앉아있어. 바다를 보면 상상하는 거지. 바다를 보면 커다랗고 약간. 그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그 이 AV 배우 누구 닮았다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댓글에. 근데 누군지는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분 거를 제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서 보니까 AV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 3분 휴지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치 그치. 아, 그 배우 이름이 혹시 어떻게 돼요? 기억이 혹시 나는 게 이름을 있나? 바뀌었다던데 레몬으로 바뀌었다. 레몬? 레몬? 타치바나 레몬인가? 네? 타치바나 레몬. 넌 이건 정말 닮았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름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레몬? 이름이 레몬이 타치바나 레몬밖에 없고. 아 그래요? 약간 여기 무슨 야스 전문가가 나왔네. 야스 전문가. 아 형이 있어서 든든하다. 진짜. 그러니까 척척박사네. 아 이거 되게 옛날 사진이야. 근데 이런 옛날 사람을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안 닮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바나나였나 그럼? 야 과일 이름이었던 것 같아. 아시는 분들 우리 사정인 분들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가 뭐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애칭이야. 사정 우리 좀 봐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우리 사정이 와, 너무 귀엽다. 네. 이제 본격적인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정 씨가 네. 사연 좀 읽어주세요. 네. 제목이 남친 집에서 여자 소급 발견하고 헤어졌어요입니다. 사연 내용은 말 그대로 남친 집에서 여자 속옷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물어봤더니 바람핀 거라고 해서 헤어지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그 전 남친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실 자기는 바람핀 게 아니라 여장 취미가 있다고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바람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저랑 헤어지기 싫어서 용기 내 연락하는 거라고 자기가 여장한 사진과 코스프레 카페에서 활동하는 글들을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혹시 남친이 여자가 되고 싶은 걸까요? 보통 여자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남자와 헤어지는 게 맞겠죠? 보통 여장으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네. 이 남자와 헤어지는 게 맞는지. 이분 아나운서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읽어? 난 좀 깜짝 놀래. 여장을 또 여장을 아니, 읽었어? 사색에 맞게끔 약간 발음을 어눌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바보 역할 한 거야? 아니, 여기 너무 정확하게. 나 우리 편집하고 왔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레몬 역할로 갑니다. 아,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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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 상처받는다고 했지? 아, 그런데? 우선 여자 입장에서는 네. 남자의 진정성은 느껴지는 것 같아. 여자 바람핀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만약에 누나가 이런 상황이야. 계속 만날 거예요? 나는 평소에도 항상 얘기하지. 난 여성의
개구리에게도 관심이 많아. 오히려 좋아 그러면? 누가 개구리네? 개구리네? 야 너 오늘은 얌장 내일은 여장으로. 근데 여성이 여성 속옷을 입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데 남성이 여성 속옷을 입으면 좀 힘들지 솔직히 흥분도가 확 떨어지지. 그러면 아니야, 여자가 우리 남자 트렁크 입고 있으면은 아 그거는 괜찮지. 근데 너네가 여성 브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여성 팬티라 티팬티 같은 거 입고 그러면은 내가 나도 여자에 관심 있는 나조차도 이런 모습은 내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렇죠. 나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맞아. 이 남자랑 남녀 이성 관계로 관계 이게 막 섹스 못할 것 같아. 어떻습니까, 혜정이는? 저는 완전 F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완전 이입이 돼서 지금 생각이 드는 건데 헤어진 게 이제 바람펴서 헤어졌다고 했는데 바람핀 게 아니라고 하니까 안도는 될 것 같아, 처음에는. 하지만 남자와 헤어지는 게 맞죠. 왜냐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도 언니랑 똑같아요. 데이트할 때 예쁜 옷 입으면 예쁜 옷 갖고 쇼핑할 때 싸울 것 같고 그리고 이 남자가 이런 약간 뭐 여장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또 집에 가서 혼자 고민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잠도 못 자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이런 남자 만날 수 있을까? 아 현타 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나는 이제 행복하지 않을 거지. 이 연애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헤어지는 게 맞다. 근데 그냥 단순한 취미고 이 남자분의 성적 취향은 나는 여자를 좋아해.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단순 취미야. 그래도 너. 그래도 안 돼요. 너 만날 때는 여장 안 할게. 그치? 남장이 남자. 근데 그게 아마 제 스타일에서 나올 거란 말이죠. 뭐 하나 할 때 이렇게 먹는다던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막 깨끼 손가락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런 성향을 가진 남자에게는 매력이 안 느껴진다는 거네. 저는 좀 그래요. 좀 남성적인 남자한테 더. 끌려요. 아니 근데 봐봐. 외모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약간 깨끼 손가락 들어. 근데 행동은 야 오빠한테 와. 나만 믿어. 딱 섹스할 때도 완전 남자답게. 이 남자가 지금 190에 몸무게 100kg에 그러니까. 헬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런 거는 남자야. 이제 이런 취미가 있을 뿐인 거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더 무서운데 그러면. 아 그래? 더 무서워. 그럼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알고 봤더니 막 밀리터리로. 아 근데 그건 다를 것 같아. 좀 다른 거야? 그건 좀 약간 새로운 매력일 것 같아. 더 해봐? 더 해봐. 막 파일럿. 파일럿. 좋아. 더 해봐. 해병대 옷 딱. 좋아. 가자. 무서워요. 필승. 아니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 없습니까? 사실 이거를 여자 버전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여자친구가 딜도가 달린 팬티를 입고 나한테 넣으려고 해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진짜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니까 낚시하러 가는 거야. 비우려고. 낚시를 자꾸 가서 비우려고 가는 거야. 아니 여보세요. 아니 근데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조금 감이 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분이 뭐 코스프레 카페에서 활동하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 건전하다고 보거든요. 아 저는 이 서울 코믹월드도 자주 가고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하는 거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네? 사실 굉장히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남들이 파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직접 한땀 다 만들어야 되는 일종의 약간 장인 대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거 저런 거 입고 다니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일종의 굉장히 좀 깊은 취미예요. 아 그건 제 3자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 남친이 깊은... 그러고 다니면 좀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이분이 코스프레 카페에서 활동을 한다니까 괜찮은 거지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여장을 한다?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 혼자 하는 것만 좋아한다? 혼자 하는 것만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여장을 하고 뭘 할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코스프레에 활동한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지 하는데 혼자서 여장을 집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완전 다른 얘기야.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만날 수 있다. 여장을 하는 심리가 뭐예요? 자기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인 거야. 단지 그뿐이에요. 아 그거를 네. 그러면은 내가 그 여자 캐릭터를 좋아한다면 그 캐릭터를 내 여자친구한테 뭐 옷을 사준다거나 뭐 머릿속에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이제 가겠죠 지금 요 커플이라면은. 근데 내가 여자가 이제 여자는 아닌데 내가 그 여자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니까 좋아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뭐 굉장히 유명한 뭐 만화가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와이프한테 그걸 시키더라고. 그럼 와이프도 그걸 굉장히 즐겁게 해주고. 그럼 건전하잖아요. 근데 용주가 얘기한 건 캐릭터를 얘기한 것 같아. 그쵸? 예를 들면 뭐 원더워먼 뭐 여자 히어로물 캐릭터들이 이제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면 근데 뭐 춘리 그것도 진짜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여장 자체를 집에서도 어쨌든 속옷이 나온 거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여장은 조금 아무도 없을 때 좀 즐겨한다면 이 사람의 심리는 혹시 진짜 여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면 호기심이야? 아니 근데 시작일 수는 있겠죠. 코스프레 카페라고 하니까 코스프레는 네. 보통 이제 게임 캐릭터라든지 만화 캐릭터들을 좀 따라하는 막 화려하잖아. 코스프레 취미가 있는데 유독 여장을 좋아하는 거지. 이 남자를 좀 커버친다면 그냥 코스프레인데 거기에서 여자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냥 코스프레 하는 거다. 여자가 되고 싶은 것보다는. 그렇지. 왜냐하면 이 남자는 이성애자인 게 확실해. 왜냐?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그치? 싫어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했어. 오랫동안 교제를 했고 다만 이제 취미가. 그치. 여자친구에겐 조금 치명적인 취미라서. 근데 이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어떤 여성을 만나고 교제를 하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팁들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생각이 나요. 내가 모르면 없는 일이다. 이게 사실은 뭐 범죄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겠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모르면 없는 일이다가 굉장히 평화거든. 완벽하게 숨겨라? 그러니까 숨기는 거에 이 사람은 실패를 했잖아. 근데 사실 이 사연을 보내신 여성분도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뭔가가 있긴 있을 거야. 근데 남자친구는 그걸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면 없는 일인데 이걸 걸렸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둘의 관계가 그동안 몇 달 만났다 그랬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조금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어. 아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만나온 교제의 과정을? 누구나 다 어두운 그 그림자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걸린 것뿐이야. 너 거 하나만 얘기해봐. 나 어두운 그림자 낚시, 하는데 낚시, 왜 얘기를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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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지 마. 낚시인들이여 일어서라.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네. 근데 진짜 용지 말대로 누구나 우리가 막 특히 여자들은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남자의 모든 걸 알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거라면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네, 알아버렸으니까 얘기를 많이 해라. 둘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잘 지냈잖아. 이건 내 취미일 뿐이고. 요거 전에는 괜찮았잖아. 근데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전까지의 상황을 조금 둘이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어요? 아까는 이제 남자를 좀 커버친다는 의미에서 코스프레 취미, 그 중에서도 여장이다. 요거는 이제 남자의 편을 들었을 때 이야기고 이 남성분의 커버를 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남자는 진짜 머리가 좋다. 왜? 바람 폈어. 오! 바람 폈어. 얘는 여자 속옷이야. 속옷이야. 근데 아씨 큰일 났다. 며칠 뒤에 연락 왔잖아. 그치 그치. 그동안 여장 요런 걸로 코스프레 좀 하고 여장 이런 것 좀 증거 만들고 게시물도 올리고 그래서 이 여성분은 게시물의 게시 시점을 확인해. 과연 언제 올린 거냐. 그렇지. 나한테 걸린 이후에 많이 올라갔다. 이거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 근데 그 전부터 꾸준히 해왔다. 그러면 맞아. 그러면 취미가 맞겠지. 근데 이 시점이 최근이다. 왜? 3일 전이야. 그러면은 요 친구는 핀 거야. 머리 진짜 좋은 거야. 그렇네. 새끼 약간 위험한 사람이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 제가 위험한 사람인데? 서울대 나왔잖아. 진짜 서울대에서 그런 거 배우거든. 다각적으로 의심하는 방법. 독학했어. 아니 근데 만약에 나는 그런 적 있어. 남자친구 집에 갔는데 과거에 진짜 콘돔이 있었어. 쓰다만 콘돔. 그 껍데기 있잖아. 케이스. 내가 그 집에 처음 갔을 때였어. 바로 물어봤지 이거 뭐냐? 그랬더니 몇 년 된 자기가 청소를 안 해서 나온 거라는 거야. 근데 당연히 그게 말도 안 되잖아. 제가 그 안에 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게 한번 그런 일이 한번 생기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남자가 없으면 집에 다 뒤지기 시작해.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 그래. 이게 신뢰감은 무너지. 그러니까 그래. 별게 다 나와. 맞아. 진짜 별게 다 나와. 진짜? 그냥 시간을 갖자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걔네 집 번호를 아니까 걔네 집에 갔어. 걔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가 있었어. 아이패드가 켜져 있는 거야. 그냥 켜져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연동된 게 열리잖아. 그게 뭐냐면 그거 가까운 사람들 만나서 데이트하는 거 있지. 데이팅 앱. 어머. 약간 그거에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얘가 했던 모든 말이 쌉소리고 얘가 나한테 막 결혼하자 막 결혼 준비하자 막 난리 개 지랄을 했거든. 그 모든 것들이 와장창 무너져. 그래서 진짜 약간의 의심의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거는 관계를 진전 안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 진짜 속옷이 나왔다면 그냥 관계를 끝내는 게 맞아. 안 그러면 매일이 지옥이야. 맞아. 맞아. 매번 신뢰를 줘도 이 남녀관계가 어려운데 맞아. 이런 빼박의 증거가 나왔다? 맞아.
천재야 이 남자는. 아, 아. 너네는 그런 경우 없어 사귀면서 나만 이런 거지 같은 경험이 있는 거야. 너네는 없어? 자 여성들이요. 저는 내 남친이 이거를 쓴다면 절대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죠? 바로 이제 냄진폼이거든요. 제일 여자들이 견딜 수 없는 남자가 바로 지독한 냄새. 근데 이 남자 매력 없었는데 갑자기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건 향기 나는 남자거든. 그 정도로 진짜 남성분들, 여성분들 냄새 관리가 너무 중요한데 네. 냄새가 진하신 분, 냄새의 진심인 대한민국 의사가 만든 제품입니다. 우리 지금 클렌징폼 다 하잖아요. 네. 특히 남성분들도 이제 선크림 바르고 하니까. 아, 무조건, 예. 근데 이게 클렌징폼이에요. 아주 거품이 풍성하고 정말 클렌징도 잘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소치 성분. 그러니까 냄새를 빼주는, 없애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 의사가 만들었다니까. 네. 겨드랑이, 귀, 또 낚시 가면 어디가 제일 많이 있다. 목 뒤, 정수리. 이제 이런 데다가 딱 거품을 올려놓고 치카치카 해. 네. 그리고 이제 씻어내면 거기에 냄새가 싹 없어지는 거야. 아, 이게 얼굴만 씻는 게 아니라 몸 다 씻을 수 있는 거야? 몸도 씻을 수 있어. 몸도 다 씻을 수 있는데 유독 내가 뭔가 좀 냄새가 심하다. 그런 곳에도 활용하면 그치, 너무 좋은 거야. 특히 귀디. 귀디 중요합니다. 귀디가 네. 되게 중요하대. 귀디, 귀두. 둘 다 챙겨야지. 그치. 귀디, 귀두. 네. 둘 다 챙기면 더 좋고.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에요. 이게 지금 25,000원인데 지금 원 플러스 원이니까 거의 만 원대로, 12,500원대로 용량도 굉장히 커서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쓰고 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량도 좋고 정말 좋은 성분. 여기에 수딩제 성분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뽀드득뽀드득 시키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알아요? 우리 피부에 있는 유분까지 다 빼가 약간 미끈거리는 게 내 피부 보호막이 있는 거라서 수딩제 성분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퀄리티 있는 클렌징 폼이다. 좋잖아 너. 지난번에 가져와서 잠깐 썼어요. 그래? 좋던데. 어디 냄새 좀. 아니. 확인해야지. 냄새 좀. 네. 아 이거는 혜정 씨가 좋아하겠네. 왜냐면 외모는 안 보지만 깔끔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네. 이런 거 딱 쓰고 좀 다가갔을 때 향기가 나면 좋은 냄새 나면 너무 그치, 그치. 너무 좋죠. 저도 들고 다녀야겠네요. 그치.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치, 선물해주는 거야, 욕실에다가. 냄새의 진심인 냄진폼 여러분들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꼭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깨끗하게 냄새 관리를 했다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요즘에 특히 말 못할 고민들이 있어요. 사랑을 나눌 때 속 탄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잠자리가 부담되고 연인 남편과의 관계가 제 예전 같지 않아. 그러면 우리 F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갑자기 이제 나한테 뭔가가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인 여성의 40%가 겪고 있는 말 못할 고민은 30대 이후 여성이라면 특히 출산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속탄력, 수축력 당연히 없잖아. 출산까지 하면은 그런 고민들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미즈케어 솔루션으로 여성 전문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증상별로 이게 진짜 1:1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해줘. 그래가지고 여성 불감증, 질건조, 성교통 이게 관계 가질 때 그게 이제 통증이 있는 있어요. 네. 성교통, 호르몬 불균형, 요실금 등 성교통이 아니고 성교통 성교통 전문 빨간 불, 파란 불, 노란 불이 있는 중요하죠. 게 아니라 중요하죠. 초록불 때 들어가야 되는데 빨간 불일 때 막아야지. 성교통 성교통 주의적이다. 너 되게 아나운서 같다. 아나운서야. 아나운서 출신이야. 고맙습니다. 성교통, 호르몬 불균형, 요실금 등을 집중 케어해드리는 곳이 바로 어디냐? 미즈케어 솔루션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광고했던 여궁 있잖아. 거기에 가장 큰 모회사예요. 그래서 나온 제품들이 이제 막 여궁해서 되게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여성 건강의 핵심은 바로 속 건강 개선하는 만큼 행복지수 올라갑니다. 수술이 필요 없고 홈케어를 하루에 5분 꾸준하게 관리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니까 2주차부터는 속 감각이 달라지면서 부부관계는 물론 여러분들의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미즈케어 솔루션으로 속 깊은 상담, 속 깊은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랄게요. 상담 문의는 080-558-7000 또는 바로가기 링크 들어가셔서 미즈케어 솔루션 가셔서 1:1 시크릿 맞춤 케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즈케어였습니다. 남자들도 이런 걸 좀 고민할 때가 있는데 여자들도 고민 많이 하는구나. 많이 하죠. 남성들은 대표적인 어떤 고민 합니까? 내가 관계가 뭐 예전 같지 않다든지 한 명의 상대와 할 때 그러니까 풀 발기가 안 된다? 그렇지. 그 횟수가 뭐 많이 줄어든다. 공직도가 조금 줄었다. 그게 본인들은 느낌이 와? 그렇죠. 그럴 때가 있지. 진짜? 여성들은 이 남자가 풀로 커졌다 이게 느낌이 옵니까?
누나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남자 누나가 아니 나는 솔직히 풀로 커졌다. 잘 몰라? 어, 그 별로 그런 여성들 입장에서는 네. 강직도는 되게 중요하거든. 강직도에서는 느낌이 바로 오는데 풀 발기에 있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 진짜. 오, 너는 혜정 씨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청문회장처럼 얘기한다? 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니 그래서 이 풀 발기는 남성들의 굉장히 주관적인 본인의 그런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에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여성들은 솔직히 그거보다는 강직도 부분이 중요하거든. 아 진짜? 뭐 커져봤자 뭐 얼마나 더 커질 거야? 1-2cm 차이 아니야? 1-2cm면 큰 거 아니야? 1-2cm면 근데 남성분들이 가장 자신감을 잃는 순간은 잘 이제 생각처럼 잘 안 될 때는 여자친구가 오래 만나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고민이 많았을 때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그러는 거야? 비뇨기과 선생님이 그러는데 20, 30대 남자가 겪는 이 발기부전은 대부분 다 심리적인 거래요. 아, 그러니까 그 심리가 다른 여자면은 바뀌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뭐 익숙한이랑 오래 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지. 막 아 뭐 일자리도 찾아봐야 되고 막 뭐 할 것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부모님도 막 봐야 되고 막 뭐 부동산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이런 고민들이 여기에 다 담겨서 진짜? 이게 무거워지는 거다. 너네는 그런 적 있어? 한 여성과 오래 만나서 여성이 너무 좋아 정신적으로는 최고의 파트너야. 말도 잘 통하고 진짜 취미도 잘 통하고 술도 너무 즐겁고 근데 관계가 이제 할 때 이제 잘 안 돼. 그런 경험 있어? 있죠. 그래? 네, 그럼 어떻게 했어? 그래서? 헤어졌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차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차였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계속 거부했어요 제가. 아 근데 여자친구는 원하는데 아니 왜 이제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기도 하고 별로 그런 걸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약간 좀 여동생 같이 돼버렸어. 얼마나 만났는데? 한 2년 만나니까 너무 짧은데? 뭐 2년이면은 그렇게 돼요. 네. 아 뭐 하루에 한 10번씩 했어? 아니 10번은 안 돼. 그래. 저는 한 번만 해도 일반에 들어요. 한 번만 해도 나는 달라이라마야. 아 그렇구나. 되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렇죠. 한 번에. 그래서 처음에는 만났을 때 한 3, 4개월까지는 뭐 자주 했죠. 근데 이제 2년 되니까 별로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아 관계 자체가 안 하고 그냥 친구 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뭐 부부잖아요. 우리는 어제도 했어. 아니 이거는 좀 다른 거야. 아 이게 관계랑 정신적인 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나는 그 형님이 굉장히 좀 존경감이 드네. 어떻게 나랑 아니 그냥 어떻게가 아니라 뭐 그런 건 얼마 됐어? 거의 10년이지 내년에 10년이야. 10년인데도 아니 그게 그러니까 온오프가 필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평상시 집에서 얼마나 서로가 막 되게 초췌한 모습 보고 막 서로 다 보잖아 10년이면 근데 사랑을 딱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서로를 이성으로 딱 이게 회로가 되는데 좋다 너무 좋다. 좋다 나는 그게 되던데. 와 이거 그럼 너무 좋은 예지. 나는 아직 결혼 못 해봤지만 보통 결혼 5년 차 이상 넘어가면은 그냥 관계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주변에서 얘기 들어. 근데 이거는 확실히 남자가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만약 하고 싶어. 근데 남자가 나를 더 이상 여자로 안 보는 느낌이 들거나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자꾸 어떤 이유로 피하게 되면 유리줄이 삐져나가요. 이러면 진짜 관계가 진짜 확 멀어지거든. 근데 남자가 일주일만 지나도 우리 너무 오래 너무 안 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러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고 하면은 이 밸런스가 맞아. 근데 우리는 이게 오빠가 이게 대단한 게 이게 정력감인가 봐. 애니멀이야, 일주일만 지나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했다고 혼자 느끼는 것 같아. 물론 이게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 근데 10년은 오래 가고 있네. 10년은 갔으니까. 왜냐면은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하면은 청소가 힘들어지고. 아, 그래. 바로 때려잡거든. 불만이 쌓인다고. 그래. 근데 나처럼 되게 적극적인 여성들도 남자가 그렇게 나오면 상처받는데. 만약에 남자가 결혼 생활 또는 연애 3, 4년 했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게 되면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이거 물론 미지케에서 해결해 주긴 하겠지만 2년 정도 됐을 때 헤어짐까지 됐다. 그쵸? 그럼 솔직하게 얘기했어? 그 여친한테? 헤어질 때 이유를? 이제 더 이상 너는 여성으로 안 느껴진다? 아,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너무 상처받잖아. 아, 그럼 우리 가족이다. 우리 진짜 가족 같다. 진짜? 너무 싫어하던데? 당연하지! 너무 진짜 이 쌍놈아! 나는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너무 싫어하니까 뭐. 아니 그 여성이 2년 동안 막 외모가 많이 변했거나 이런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점점 이뻐졌지. 근데도? 신기하다. 나이도 지금 가장 이쁠 때.
많이 어르신. 아니 그러면은 대단...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잠자리에서 뭔가 다양하게 추구를 뭐 새로운 걸 시도를 해봤던가 뭐 이런 거라도 했었어? 노력이라도? 아니 그거는 이미 사귀고 나서 6개월 동안 거의 다 했지. 그때 너무 다 한 거 아니야? 더 이상 할 게 없지. 형이 여장도 하고. 아니 그건 안 하고. 거기까지는 안 갔어. 그거 해볼 걸. 거기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너는 없어? 여성에게 이제 나는 이게 근데 궁합이 초반에 맞춰봤을 때 궁합이 잘 맞고 안 맞고가 이게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빨리 끝나느냐 오래 하느냐?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고. 이 느낌인 거지. 이 궁합이 내가 너무 잘 맞는다 느낌이 들잖아. 그럼 이게 되게 오래가. 맞아. 관계가 2년 3년 이렇게 가. 잘 맞는 게 뭔데? 야구 캐치볼 같이 공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 받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잘 받고 이렇게 착착 이렇게 착착 잘 돼. 우린 착 잘 잡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게 잘 그럼 오래 갈 수 있어. 그래? 근데 이제 계속 한 사람만 던진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제가 잘 못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거를 계속 하기가 조금 그래? 정확해, 정확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수와 포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포수는 받는 역할이고 투수는 세게 어쨌든 던지는 거잖아. 근데 그 세게 던지는 거를 사실 100구가 넘어가면은 100번이 넘어가면 힘들어. 어깨 빠진다고. 그치. 근데 서로 적당하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만 투수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그냥 받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래 못 가지. 좀 힘들어 보인다면 바로 체인지. 그렇지. 바로 이제 역할 바꿔주면서 그 역할을 좀 대체해주고. 요렇게 해야 좀 오래 중요하네. 가는 거 그치 그치. 그래서 그 초반에 궁합의 느낌이 좀 중요해. 맞아. 아 초반에 맞아. 그게 느낌이 와? 그렇지. 알잖아. 처음에 딱 해보면은 딱 이 정도의 기합인가? 나도 준비를 해야겠는걸? 약간 이런 게 오잖아. 그래. 맞아, 맞아. 그리고 그게 추상적이다. 너무 좋으면은 막 또 생각나고. 그렇지. 그건 맞지. 아 그치. 근데 그거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너도 걔랑은 처음엔 엄청 좋았으니까 6개월 동안 다 소진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었던 거 같아. 아 그래? 처음에 내가 조금 많이 던지는 느낌이 들었지. 그래서 나중에는 얘도 뭐 같이 던져주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아 맞아가지 않았네 그럼. 처음부터. 당신은 뭐 맞춰갈 준비가 돼 있어? 저는 뭐 항상 돼 있죠. 아 그래? 네. 투수야 포수야? 아. 저요? 저는 이제 바꿔가면서 해요. 진짜로? 오타니야 오타니. 투타 다 해? 투타 다 해? 너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거지? 그럼요 그럼요. 아니, 남성한테 들었던 최고의 칭찬은 뭐야? 아 저는 조금 기대했던 거랑 다르다. 다르다. 아, 되게 목석 같을 줄 알았는데. 오. 그럼 최악의 말은? 최악의 말? 최악의 말 들어본 적 없는데요? 자, 결혼이 당당해. 6개월 정도 당겨졌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최고의 찬사는 해정이 네 번 아니야? 해정이 네 번. 이미 뭐... 있죠. 네, 해정이 네 번. 저 해정이에요. 네, 해정입니다. 자 오늘 이제 미녀와 민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넷이서 이제 잘 끌어와 봤는데 나름 풍성했습니다. 또 그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우리 젊은이들의 젊은이 맞죠? 젊은이들의 이제 다양한 특히 우리 용주가 경험이 많아. 너 의외다. 네. 낚시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 그래? 생각 정리도 하고 형이 갖고 돼? 있는 머릿속에 어떤 그 지식들과 생각이 많아. 근데 저는 오정TV 지금 이제 출연이 한 6번 정도 돼요. 총 저는 1회부터 나와서 얘기했어요. 많이 쓰레기예요. 꾸준히 얘기했는데 그동안 발굴이 조금 안 됐다. 그러니까 것 네. 너무 오정에 최적화된 쓰레기다.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오늘 혜정 씨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죠. 나름 5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좀 성장하지 않았나요? 저? 여러모로 성장한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성장해서 계속 앞으로 더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정인 분들 항상 진심 어린 응원 댓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원래 반말 컨셉으로 하잖아. 그래가지고 처음 뵀는데 반말로 내가 너무 해가지고 혹시나 또 아니 너무 좋았어요. 지난번에 나한테도 저러더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이제 컨셉이 있는데 자꾸 존댓말을 이제 그러면서 방송 끝나면 뒤도 안 돌고 그냥 가잖아. 아니 내가 방송 끝나고 형한테 얘기했잖아.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